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듣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FM 91.3 8개 주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동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서대문 이모저모, 음악으로 마음을 나누는 뮤직 안테나, 젊은 감성 뿜뿜 어텐션 나우, 삶의 쉼표 하나 힐링 충전소, 개성 가득한 서대문 매거진, 지식을 충전하는 시간 지식 한 스푼, 둘이서 혹은 셋이서 FM 하모니, 행복을 나누는 시간 오늘도 행복을. 올드 앤 뉴 수다와 정보, 서대문 FM에는 골라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 FM은 온 에어. 서대문구에서 한때 같이 살았던 저희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전국 5천만 몇 천만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룸메이트와 함께하는 모든 인구를 위한 방송입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하모니의 룸메이트는 처음이라. 저는 진행을 맡은 늘 긍정적인 따끈이 김규리고요. 전 언제나 현실적인 싸늘이, 그리고 술을 조금은 좋아하는 안건입니다. 자, 오늘 룸메이트는 처음이라 룸메라 오늘 방송에서는요, 술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진짜 사람들이 참 술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많이 겪고 살잖아요. 저희도 약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알코올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많죠. 그래서 맞아요. 첫 코너 이런 룸메 저런 룸메에서는 알코올 중독 룸메 대 스님 룸메, 그리고 두 번째 코너 내일은 자취왕에서는 알코올 중독 체크리스트, 그리고 이것이 나타나면 이제 아주 심각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해볼 거고요. 네, 마지막 코너 우리의 동거 이야기에서는 우동이에서는 알코올 중독에 관한 저희들의 이야기, 우리의 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술이야 바이브. 슬픔이 차올라서 한 잔을 채우다가 떠난 그대가 미워서 나 한참을 휴보다가 나 어느새 그대 말투 술이야 맨날 술이야 너의
둘이서 셋이서 함께하는 신나는 시간 FM 하모니. 여러분도 함께하지 않으실래요? FM 하모니에선 다양한 주제와 세대 간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널 고정하세요. 파이브의 술이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코너 이런 룸메 저런 룸메에서는요, 알코올 중독 룸메 대 스님 룸메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건희 씨 아주 긴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돌아오셨죠. 아, 정말 정말 지겨운 시간이었죠. 그동안 스님처럼 지내셨나요? 네, 그럼요. 제가 이제 술 한 방울을 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네. 평소에 먹는 것보다 굉장히 적게 먹기도 했고 빈도수도 굉장히 또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살아보니까 또 이것만의 장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둘 다 알코올 중독 룸메이커로 같이 살았었죠.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알코올에 너무 문화가 관대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20살에는 잘 사리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대학생이 되면은 뭔가 그 흔히 말하는 주류 문화, 그러니까 인싸 문화 를 즐기려면 술이 빠질 수가 없었던 그런 문화권에 저는 있었거든요. 아, 저도 그렇죠. 네. 저도 규리 씨랑 같은 맞아요. 문화권에 살았으니.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 막 새내기 배움터 막 이런 데 가도 항상 술이 함께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알코올에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쉽게 좀 알코올 의존이나 중독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의 어떤 좀 특성인 것 같아요. 약간 다른 나라나 다른 뭐 그런 것보다 굉장히 술에 관대하고 저희 그것도 굉장히 많이 해주잖아요. 정상 참작. 아, 맞아요. 술이 들어가면. 알코올을 이제 섭취를 하고 어떤 심신미약의 상태일 때 이제 뭐 감형을 해준다던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나라가 너무 사람들이 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알코올에는 관대하다 싶었던 게요. 왜 우리 담배 같은 경우는 막 달콤한 맛 나거나 전자담배 이런 향 가향 담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 있잖아요. 아, 맞아요. 왜냐면 이제 좀 단맛이 난다거나 진입장벽을 낮춰가지고 흡연 비율을 높인다 이러는데. 맞아요, 맞아요. 생각해 보면 저희 한참 막 과일 소주 유행하고 맞아요. 그런 거 유행할 때 사과 맛, 자두 맛 막 난리 나잖아요. 그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20세, 21살 이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맛있긴 해요,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향담배 느낌인 거죠. 광고도 되게 귀엽게 하잖아요. 막 분홍빛에 약간 복숭아 소주 이런 것도 많이 나왔고.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참 이게 근데 막 청소년들도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향담배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청소년 유입률을 높인다고 해서 네. 되게 제재 처분을 많이 받기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술도 그런 사실 또 그것도 그래요. 근데 할 분들은 어쨌든 할 텐데 근데 이게 뭔가 진입장벽을 되게 낮춰주는 느낌? 그쵸. 맛이 다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제 주변에 뭔가 흡연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거의 막 그런 캡슐 담배라고 하죠. 되게 화한 맛 나거나 달달한 맛 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막 1mm짜리 점점 정신을 차리면 그때서는 이제 아이 나는 캡슐 없는 거 비워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막 6mm 빨간 거 이런 거 네 근데 그것처럼 술도 저도 처음에는 약간 막 되게 달달한 커피 우유 맛 나는 칵테일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 정신 차리면 이제 야 소주 하나 해야겠다 막 이렇게 여하간 그래서 저희는 또 이런 알코올에 대한 많은 또 생각과 서사가 있긴 한데 건희 씨는 그러면 알코올 중독 룸메와 스님 룸메 누구랑 같이 사시겠어요? 저는 항상 저는 말하잖아요. 항상 모두랑 살아봤다. 스님이랑도 살아보셨어요? 그럼요. 저 유명한 스님 한 명 계시잖아요. 이제 담배만 하시는 분. 아, 네. 그분은 술을 계시죠. 정말 안 좋아하세요. 근데 그분을 스님으로 했대.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네. 스님이라고 하기에 좀 어불성설이지만 이제 그분은 술 빼고 음주 빼고 이제 모든 걸 다 하시는 이제 몸에 안 좋은 거 다 드시고 이제 담배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이제 술만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러네.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있을 때 보통 같이 사는 사람 따라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굴하지 않고 계속 드셨나요? 네, 저는 그때 알코올 중독으로 매웠고. 그 아, 친구는? 정말 실제로 두 분이서 같이 이 VS 게임에 두 분이서 같이 사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심지어 더 세. 알코올만 마시는 룸메. 알코올 빼고 다 하는 룸메. 그래서 저는 음식을 평소에 건강하게 먹되 음주를 많이 하고 그 친구는 평소에 엄청 건강하지 않게 먹고 이제 담배를 하되 이제 술을 안 한 거죠. 근데 그니까 VS가 아니라 플러스였던 거죠. 둘이 합쳐놓으면 이제 완벽한 합집합이 되는. 네, 근데 약간 저희 둘은 서로 터치를 안 해서 좋다. 그래서 그냥 그 친구는 제가 술을 먹든 말든 그냥 이렇게 보고 있고 저도 그 친구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가 담배를 피는 걸로 좀 뭐라 하긴 했어요. 아 그렇죠. 같이 사는데 뭐 솔직히 2, 3차 흡연이 되니까. 왜냐면 이게 피고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냄새가 나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해서. 근데 당연히 저도 이제 술 먹고 뭐 살짝 이제 좀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던가 이제 술에 취해서 술 냄새가 난다던가 네, 술 냄새가 난다던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난다던가 뭐 이런 일은 있긴 한데 아 이거 너무 또 이런 식으로 또 끌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솔직히 네. 담배보단 술이 야 저는 오늘 첫 코너 이런 룸메 저런 룸메에서는 알코올 중독 룸메에 대해 스님 룸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건 것 같아요. 뭔가 술이냐 담배냐의 논의보다는 이게 알코올의 즐거움을 적당히 즐기면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거를 적당히. 극단적으로 과도하게 즐기게 되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아예 못 즐기게 되는 쪽? 근데 장단이 확실히 있죠. 이것도 비슷하게. 저 같은 경우는 건희 씨랑 좀 다르게 저는 혼술을 안 하거든요. 저는 혼술을 진짜 자주 해요.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밸런스 게임이 저한테는 밸런스가 잘 맞게 느껴지냐면 네. 저는 만약에 스님 룸메랑 살면 제 인생에 뭔가 방에서 술을 같이 도란도란 룸메랑 마시는 그런 행복이 아예 없는 거고 아 근데 아, 룸메이트랑 술을 마셔야 되는구나 규리 씨는 그쵸. 아니 뭔가 룸메이트가 마실 거면 너는 마시지 마 나 혼자 마실게 라는 그런 재미가 저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술 마시는 게 막 아, 술 맛이 너무 좋다 이럴 때도 있지만 약간 반주로 같이 밥 먹는 친구랑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아. 한 잔씩 이렇게 하는 그런 맛에 먹는 거여서 앞사람이 이제 별로 안 좋아하면 나도 먹기 싫어지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앞사람이 먹으면 저도 같이 그냥 어라리 먹을까? 갑자기 이렇게. 목구멍이 왜냐면 그게 있잖아요. 왜 사람이 자기랑 생각하는 거랑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니까 저도 상대방이 안 먹으면 좀 아예 나도 먹지 말까 이렇게 좀 흥이 깨지는 느낌이 드니까 저도 아 같이 먹어줘야지 라는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특히 알코올 관련해서는 만약에 중독 룸메랑 같이 살면 저도 알중이 되는 거고 스님이랑 같이 살면? 좀 비구니가 되는 거죠. 약간 그거네요. 그냥 규리 씨의 VS 그럼 당연히 스님 룸메가 낫지 않나요? 저는 스님 룸메 근데 저는 사실 스님 룸메가 저한테 제가 혼자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 제재만 하지 않는다면 사실 둘 다 상관없거든요. 그 알코올 중독 친구도 자기만의 인생이 있는 거고 그거 말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 스님 룸메는 건희 씨가 혼술을 할 때마다 막 역정을 내요. 막 팔짱 끼고 잉 이러면서 건희야 너 그러다가 간이 다 망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속세에 알코올에 이런 걸 하고 알코올 중독 룸메는 맨날 같이 먹자 해요? 아니 주정 부려요. 주정을 어떻게 부려요? 일단 술 냄새가 엄청 나고 주정을 어떻게 부린다 할까? 아 그럼 저 스님 룸메 할게요. 아니 약간 지금 갑자기 모든 게 이 제가 지금까지 봤던 술주정이 다 그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데 아... 스님이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님 룸메 앞에서만 안 마시면 되잖아요. 그건 또 그러네. 그 밖에서 나가서 한잔 하고 오고. 아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이 또 알코올의 나름대로의 즐거움도 또 있단 말이죠. 그냥 딱 뭐랄까 소위 맞춰 먹는 재미. 그러니까 페어링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음식이랑. 안주에 어떤 음식에 어떤 술 그러니까 음료처럼 먹는 경우가 저는 많았다 보니까 아 완전히 포기하기는 또 막 이제 홍합탕 이런 거 먹으면 또 생각나고 치킨 먹으면 또 생각나고 저는 사실 조금 그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희 집안 사람들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거의 진짜 술을 없으면 인생에 즐거움이 없다. 거의 이런 분들이 좀 몇 분 계셔가지고 그냥 집안 내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 먹어서 뭐 해? 뭐가 좋은 거야? 이거 왜 먹는 거야?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진짜 딱 한마디 했거든요. 취하려고 먹는 거야. 아 진짜로? 근데 저 그때 뭐 어느 생각이 들었냐면 아 진짜 남자들은 저 나이 먹고 나서도 저렇게 허세를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그때 저는 약간 이제 저도 나이를 이제 학생 신분을 좀 벗어나고 네.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취기가 올라야 같이 먹는 사람들하고도 약간 좀 뭔가 그 내비라고 재밌는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점도 있고 사실 저는 술을 막 취하려고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집에서도 혼자 술도 마시니까 먹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제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확실히 같이 술을 먹는 친구들이랑 그 너무 맨정신을 유지하면서 먹는 거는 사실 전 재미가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은 취해야 된다. 아, 저도 뭔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 카페에 가서도 재밌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잘 없었어서. 아 근데 저 이거 할 말이 있어요. 이게 카페를 가야 카페만 가서도 재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대화해도 재밌는 친구들. 전 그런 친구들하고만 술을 먹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저는 약간 별로 막 친숙하지 않고 좀 막 뭐랄까 서로 아는 게 많이 없는 친구들이랑은 진짜 뭐 갑자기 즉흥적인 만남이 아니라면 뭐 누가 갑자기 불러서 가는 게 아니라면 웬만해서 술을 마시지 않아요. 진짜 재밌는 게 저는 술을 어쩌다가 좀 잘 안 마시게 됐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카페에 가서도 재밌고 사이다만 마셔도 재밌는 친구들이랑은 굳이 우리는 술을 먹든 안 먹든 똑같이 이런 재밌는데.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나 어떻게 뭔가 우리는 종종 막 술 마셨냐? 이런 식으로 엄청 웃는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은 저는 굳이 그럼 내가 간을 벌려가면서 술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했고요. 그리고 술을 마셔야만 재밌는 친구들이 저는 솔직히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안건희 씨라고. 안 장난이고요. 죽습니다.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뭔가 상대방도 그걸 원해. 내가 나랑 지금 둘이 있는 게 약간 어색해서 뭔가 맥주 한잔 할래? 뭐 할래? 이렇게 하는 그런 원하는 게 또 있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술이라는 게 말 그대로 문화권이다 보니까 이 술을 안 먹는 사람이 되는 거는 그냥 취향이 변했어가 아니라 저는 아예 다른 종족이 됐다는 느낌을 엄청 받아요. 아 맞아요. 근데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확실히. 그래서 알겠어. 그 옛날의 종족들, 그러니까 알코올 종족들이랑 만나면 저는 그들의 문화권을 뭐 건드리고 자시고 할 수도 없이 그냥 그들은 뭔가 약간 튕겨나가는 느낌 아니에요? 튕겨나가는 느낌도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사족보행 친구들이니까 저도 사족보행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왜 굳이 하필 표현을 했는데 사족보행이야? 그러니까 뭔가 당연히 어디서 만날래? 이런 뭔가 술집 이렇게 딱 되는 그런 거? 오늘 소주 먹자. 오늘 맥주 먹자. 근데 거기다 대고 뭔가 제가 나 근데 술 안 먹을래?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어려웠었어요. 이 약간 자연스러운 당연히 술을 먹어야 된다는 그냥 그런 분위기? 오늘 술 먹으려고 만나는 거지 하는 안 먹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빨리 뭔가 안 한 숙제를 해치우고 싶어하고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있었어요? 라고 설명을 하냐면 저는 건희 씨는 뭔가 건희 씨랑 다르게 건희 씨는 뭔가 이미 친밀한 친구들이랑 술을 먹는 또 다른 재미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제 기준 저는 알코올로 만들어진 유대감이 유통기한이 되게 짧더라고요. 뭔지 알죠? 약간 한국 사회에 또 그거 같아요. 맞아. 그래서 헛소리해서 뭔가 우리 이런 은밀한 대화를 나눠버렸네가 너무 빨리 진행이 돼버리는 거죠. 알코올로 인해서. 그 뭐랄까 정말 가짜 신뢰의 상태? 근데? 그래서 뇌가 약간 마비가 돼가지고 갑자기 누가 술을 먹고 취해서 이제 뭐랄까요?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갑자기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랑은 절대 나누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소재. 굉장히 막 굉장히 깊고 깊은, 막 굉장히 좀 듣기 살짝 축축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장단이 있는 게 이런 느낌이죠. 약간 호감도가 100을 찍어야만 너무 덕후 같나요? 약간 호감도가 약간 미소녀 게임. 호감도가 100을 찍어야 열리는 이벤트인데 이거를
호감도가 한 20인데 갑자기 얘가 열어버리니까 난 당황스러워서 오 이렇게 됐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미소년데?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 호감도 100 상태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걸 열어버렸어. 그럼 다음날 얼레벌레에서 오 호감도 갑자기 또 올라버렸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멋쩍게 돼서 어 이걸 열어버렸네 앞으로 보지 맙시다 이런 상황이 아, 뭐지, 알겠다. 생기기도 하는. 근데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내밀한 얘기를 나누면 좀 더 거리가 빨리 친밀해지는 건 있어요. 근데 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랑 그렇게 술을 먹잖아요. 근데 문제가 처음에 술로 시작해버리면 그 다음에 만날 때도 술을 꼭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첫 만남에서 술을 먹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에서 뭐 친해지고 싶어서 뭐 학원 사람들이랑 뭐 끝나고 술 한잔 할래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만날 때 뭐 예쁜 카페 가자 이걸로 안 끝나는 걸 전 느꼈어요. 그 카페 갔다 또 가잖아요. 맞아요. 술 먹으러. 그 마지막은 이제 알콜로 마무리. 그래서 맞아, 저는 맞아. 이제 약간 저는 이제 스님 종족이 됐는데 굳이 따지자면 스님이 된 이후로는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스님이 된 이후로는 그 종교 너무 희화화가 예. 네. 저는 소위 논알코올 종족이 된 이후로는 좀 최대한 첫 만남에서는, 그러니까 사석에서 처음 만나는 자리 완전히 약간 에서는 약물 배제한 그런 정신 상태를 맞아 맞아 완전 카페만 가거나 아니면 진짜 뭐 술이 먹고 싶으면은 오히려 재밌는 게 1차에서 술을 먹고 2차를 카페로 가요. 그러면 좀 느낌이 달라요. 전 사실 이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술을 먹고 약간 술 기운이 올랐다 취했다 하면은 그 가끔씩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그 제 친구들이 술을 그렇게 즐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맛. 저는 사실 진짜 맥주 같은 걸 마실 때 그 탄산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원함이 정말 좋거든요. 하긴 이게 또 탄산수랑은 좀 다른 결이긴 하죠. 네, 약간 하는 그 하는 그게 너무 좋아서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먹는데, 제 친구들은 이제 그런 배가 뭐 차는 느낌? 그 뭐라 해야 되지? 배부른 느낌, 포만감, 가스 차는 느낌? 그런 것도 싫고, 그렇다고 뭐 소주는 맛없어서 먹기 싫고,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이 친구들은 진짜 술을 그 잠깐에 그걸 빌리려고 먹는 거예요. 아, 그 재미스? 소위 건희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취하려고 먹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은 술을 워낙 안 먹어버릇하니까 요만큼만 먹어도 이제 김이 눈물만큼만 먹어도 살짝 가성비다. 살짝 맛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렇게 맛이 살짝 가면은 데리고 카페를 가는 거예요. 좋다. 재밌어요. 그럼 애들 또 음료수 먹으면서 또 좀 깨고, 그리고 집에 이제 안전히 귀가하고 뭐 이런 느낌? 예, 네, 그 문득 생각나는 게 이런 말 할 때 약간 과도한 음주는 어떤 질병을 예방할 뭐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말해야 되나라는 생각 갑자기 또 들어버린. 근데 맞죠, 진짜 여러분. 그렇죠.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굉장히 해롭고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첫 코너 이런 룸메 저런 룸메에서는 알코올 중독 룸메 대 스님 룸메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같이 사는 친구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저는 스님 룸메랑 같이 살고 싶습니다. 건희 씨는 어떠세요? 저는 뭐 규리 씨가 조건을 붙여주셨잖아요. 이제 알코올 중독 룸메는 술 투정을 한다. 술 투정을 안 하면 그래도 뭐 스님 하지 않을까요? 아, 눈 안 보이는 데서만 먹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몰래 몰래 마시기로 합의를 받고요. 저희 둘 다 이제 스님 룸메가 낫다는 그런 결론이 났네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 가끔 마시는 소주 한 잔 요거는 또 포기하기 어렵거든요. 아우, 또 이렇게 밑밥을. 아우, 저희 임창정의 소주 한 잔입니다. 술에 한 잔 생각나는 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았던 시절들 이젠 모두 한숨만 되네요. 떠나는 그대 얼굴이 혹시 울지나 않을까. 나 먼저 돌아섰죠. 그때부터 그리워요.
사람이 변하는 걸요. 다시 전보다 그댈 원해요. 이렇게 취할 때면 꺼져버린 전화를 붙잡고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이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코너 내일은 자취왕에서는 자취 이제 꿀팁보다는 오늘은 이제 또 술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가 알코올 중독인지 아닌지 이제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요즘에 혼술과 홈술이 유행하면서 이 자취를 하는 분들에게도 알코올 중독의 위험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을 위한 팁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간단한 알코올 중독 이제 진단 기준 체크리스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문항은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이제 체크를 하시게 되면 알코올 중독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다라는 이제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를 해 주실래요? 네. 먼저 첫 번째. 혼자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저는 아니고요. 두 번째. 술 마신 다음 날 해장술을 마신다.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아닙니다. 세 번째, 술 마시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가 없다. 전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취중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많으세요? 네.
전 정말 많아요. 전 그냥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마지막 다섯 번째. 술이 깨면 손 떨림, 불안 등을 경험한다. 전 아니에요. 한 번도. 전 종종? 손은 종종 떨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손이 떨리는 게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원래 손이 좀 부들부들 떨리는 날이 있잖아요. 그건 예. 위험한 거 아닌가요? 예. 아이. 저는 그거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제가 느꼈던 게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막 침 흘리고 정신 못 차리고. 근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어떤 책에서 캐롤라인 랩의 그 드링킹 위험한 유혹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무슨 용어를 쓰냐면 고기능 알코올 중독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고기능이 뭐냐면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사회적인 기능을 굉장히 잘 수행을 해요. 침 흘리지도 않고 회사도 잘 가고 학교도 잘 다니고 막 과제 업무 이런 것도 잘 하는데 근데 알코올을 끊을 수가 없는. 그래서 퇴근하면 항상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뭔가 자기의 음주량을 속이고 그 다음에 음주 문제에 관해서 남들한테 얘기를 할 때 다들 뭔가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했는데 저도 사실 제가 알코올 의존증이나 중독이 있다고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류 집단에 잘 소속되어 있는 주류 문화를 잘 즐기는 사람일 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이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여러분은 진짜 몇 개나 해당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딱 두 개가 해당이 되거든요. 네. 술 마시는 혼자 마시는 거 좋아한다. 그리고 취중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 저는 여기서 말하기로는 알코올 중독인 상태가 맞는데 저도 이제 아까 길 씨가 말씀했던 아,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자신한테 관대하다. 이거 모른다라고 했는데 딱 제가 지금 그 꼴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제가 근데 사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아까 규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약속 시간에 못 맞춰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 일정이 다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저한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기도 한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로는 치료의 첫 단계는 인지거든요. 근데 인지가 좀 제일 어렵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었어요. 뭐 세 번째 코너에서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여하간 청취자 여러분들은 진짜 여기서 두 개 이상 해당되는데 라고 싶으시면 먼저 인지를 하는 게 첫 단계가 아닐까 싶고요. 참고로 저는 인지 거부 중인 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하고요.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네. 항상 이제 음주를 과도하게 하는 거를 주의를 해주시고요.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요. 저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생활했었어요. 코니 씨처럼. 그러니까 딱 솔직히 말하면 미디어나 방송 뭐 유튜브 이런 데서도 사실 음주 방송도 되게 많고 되게 술자리를 즐기고 좋아하는 건 굉장히 세련된 문화야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음주 방송도 되게 많은 만큼. 이게 세련됐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주류 감성인 거죠. 그러니까 세련됐다는 게 술을 못 마시면 약간 투박해지는 느낌의 반대로 말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술 마시는 것과 과음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제가 충격받았던 게 이 증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뭔데요? 이 증상요 바로 놀랍게도 권희 씨가 아까 체크라고 하셨던 생각 못하는 거? 취중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소위 필름 끊긴다고들 많이 말을 맞아요. 하죠. 근데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요. 저는 진짜 필름이 잘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잘 끊기긴 하는 게 뭐냐면 술자리를 보통 한 막 3차, 4차 이렇게 가잖아요. 그 중에 한 몇 차는 기억이 없고 막 이런 어떤 건가? 느낌이냐면 정확히 막 한 4차까지 가면 2차에서 뭘 먹었는지 정도는 기억 안 날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통이란 말하면 안 되지 뭐랄까 건강한 사람들은 이게 그냥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도 충격이지 않아요? 근데 저만 충격인가요? 이거? 저는 약간 안주를 기억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저는 평소에도 원래 기억을 안 하거든요. 잘 그냥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그래서 항상 이제 좀 저를 소중히 대해주는 사람들이나 저랑 이제 약속을 잡은 친구들 아니면 뭐 이제 막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네. 이제
그 사람들은 야 우리 저번에 우리 어디 가서 우리 뭐뭐 했었잖아 기억 안 나? 이러면은 제가 갑자기 응? 어제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저한테 서운하고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약간 이거 평소에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안 했을 때도 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하기에는 구분이 잘 안 된다? 제가 머리에 용량이 많지 않아서 이미 새로운 파일이 입력이 되면 그 전에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는 그 총량을 유지하려고 머리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좀 심각성을 느꼈던 건요. 저도 그때 엄청 충격받았던 게 우동에서 좀 얘기를 할 거지만 제가 사실 정말 극도의 재미 추구형이어서 그냥 재밌어 보여서 알코올 사용장애란 용어를 쓰더라고요. 알코올 사용장애 인지치료 무슨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임상실험? 임상실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 실험 내용은 유출이 하면 안 되지만 거기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한테 아 그러면 술 마시면은 필름이 원래 자주 끊기세요? 얼마나 자주? 이래서 제가 뭐 한 세 번 마시면 한 번은 끊기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건강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도 그럴까 말까라는 거예요. 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인지가 치료의 첫 발자국인 게 저도 처음에 건의자는 똑같이 저 뭔 소리세요? 이거 저희 문화권에서는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뇌에서 블랙아웃, 소위 필름이 끊기는 증상이 생겼다는 건 그 말이 뇌의 인지 기능이 이미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말이랑 똑같다는 거래요. 그래서 네? 라고 제가 놀라서 반문을 했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면 술을 마시지 않을 때도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등골이 섬찟해지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니까 아 양과 빈도를 좀 줄이셔야겠죠? 라고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막 보통 저는 항상 일종의 루틴이었거든요. 과음을 많이 하면 솔직히 한 음주 세 번에 한 번은 과음을 하는 편이었고 과음을 많이 하면 항상 저는 모닝 루틴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카톡방 한번 보고 내가 무슨 카톡 했지? 갤러리 한번 보고 내 사진첩 한번 보고 진짜. 내가 무슨 사진 찍었지? 그 마지막으로 떨면서 전화 목록 한번 보고 누가 내 전화 했지? 이러고 알 수 없는 막 갑자기 어떤 친구랑 막 통화 40분 난 기억 안 나는데 이러면 굉장히 야 너 어제 무슨 얘기 했어? 이런 거나 하고 저는 약간 지금 제가 인지 거부를 계속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고등학교 때도 그랬거든요. 네. 그때는 뭐 술을 전이었으니까. 네, 뭐 저는 술을 사실 막 제대로 먹기 시작할 때가 좀 막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한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아예 잘 안 먹다가 거의 2학년인가? 쯤 돼서 그때 막 먹기 시작을 해서 21두 살 이때부터 왜냐면 그때 규리씨를 제가 만났거든요. 무슨 뜻이죠? 예, 탓하는 거예요. 저희 20살에 만났는데요. 하여튼 네. 그래서 근데 전 고등학교 때 막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기억이 잘 안 났거든요. 근데 이게 권희씨 제가 점점 심각성을 느껴서 제가 자꾸 스님론매가 되려고 하는데 제가 느낀 게 권희씨가 말씀하시기를 뇌의 총량이 작은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술을 먹으면 그게 더 작아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작은데 더 작아진다고. 아 뭐 이미 작은데 작아져서 얼마 작아졌겠어요. 저는 진짜 갑자기 지금 좀 심각성을 느끼는 게 왜냐면 건희 씨의 이 인지 거부의 모습이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제가 그 말로는 여행이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좀 그 다 뭐라고 해야 되나 몇 개월간 의자에만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글씨 보고 글씨 쓰고 하는 생활을 보냈는데 이게 그러면은 저는 그러니까 다 간간이 술을 혼자 먹긴 했죠. 혼자 먹긴 했는데 약간 뭐 이런 거예요. 그냥 한 하루에 한 한두 캔 정도씩만 먹고 자기 직전에 그리고 그냥 자는 거예요. 예. 지금 빨리 인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비하면 많이 안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도 뭐 아이고 뭐 이상하네 말이 할수록 점점 수러운 게 빠지고 있어. 그쵸 건희 씨. 근데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저희가 사람마다 각자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오히려 건희 씨의 말을 듣고 나도 그런데 근데 이게 뭐 심각한 거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 말만 들어도 너는 또 무슨 소리야? 너도 심각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단 청취자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알코올 중독 룸메에서 스님 룸메가 된 입장으로서 술 음주는 양보다 빈도를 줄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빈도를 좀 줄여보는 게 어떤지 양 한 모금 덜 마시기보다는 아 오늘은 안 먹고 내일로 밀어보자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걸 추천드리고 어떡하지? 네. 아 진짜 자세한 저희 알코올 얘기는 3부에서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코너 내일은 자취왕에서는 저희 알코올 체크리스트와 필름 끊기는 게 나타나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문제 중에 문제 항상 술이 문제죠. 장혜진 윤민수의 술이 문제야. 그리워서 한 잔 생각나서 한 잔 내 눈물 섞어 한 잔 또 한 잔 마시자 우리의 추억에 취해 독한 네 사랑에 취해 너의 전화번호를 누르게 돼 아마 받진 않겠지만 미안해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너를 장혜진 윤민수의 술이 문제야 였습니다.
저희 세 번째 코너 우리의 동거 이야기 우동이죠. 저희 네. 오늘은 동거보다는 약간 각자의 술에 대한 뭐랄까요 에피소드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규리 씨가 네. 임상 실험을 또 받아보셨잖아요. 맞아요. 또 마침 이번 주 금요일에 마지막 실험을 가요. 되게 길게 하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한 반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임상 실험이다 보니까 어떻게 지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인가 5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번째 임상 실험은 3개월 뒤. 그래서 오늘이고 이번 주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매일매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매일 기록을 해서 술을 마신 날 안 마신 날 기록을 하는데 이게 금주 며칠째 이렇게 딱 써 있어요. 화면에 메인 화면에.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음주했어 이러면 이게 딱 깨지면서 0일째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오기가 좀 생기더라고요. 아 웃겨. 근데 진짜 제가 심각성을 느낀 게 제가 이거를 굳게 마음에 먹은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끊어보겠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름을 넘기기가 좀 힘들어요. 누구랑 만나면 술을 먹게 되거나 술 약속이 있으니까. 역시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을 많이 타니까 보통 이제 저는 연애를 할 때 연애 상대가 술을 안 마시면 저도 안 먹게 되거든요. 아, 그렇죠. 응, 그래서 따라가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를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 만날 때 걔가 뭔가 데이트가 친구 만나는 일이랑 약간 좀 섞여가지고 대체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일의 비중을 차지를 하는 데이트가 술 안 먹는 논알콜 데이트가 되면 저도 뭔가 술을 이렇게 쓱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술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랑 만나본 적은 또 없으신가요? 있죠. 그때는 진짜 광란? 주 5일 술을 마셨는데 권희 씨 기억 안 나세요? 권희 씨도 셋이서 자주 누구였지? 셋이서 자주 마셨었는데 그 저희가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고 저희가 자주 같이 놀았던 셋이서 그래서 저희가 저는 거의 한 주 5회에서 6회 술을 마셨었고 기억나죠? 저희 그때 이제 셋 다 완전 만취 상태가 돼가지고 맞아요. 저희 집에 술을 마셨죠. 저희 집에 우당탕탕 들어가서 이제 다들 화장실에서 이제 엄청난 네 많은 걸 보여줬죠? 아 제가 말씀드린 건 또 다른 분이었는데 아 그래요? 저희가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아.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알코올 중독 롬배랑 근데 약간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맞아. 그리고 진짜 희한한 게 그 제가 최근에 친해진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넌 어떻게 애인이랑 술을 같이 안 먹느냐는 거예요. 내가 상대가 안 먹으니까 뭔 소리야? 이랬죠. 그 친구의 말은 뭐였냐면 자기는 소개팅이든 무슨 자리든 아니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서 친해지는 자리에서 술을 안 마시면 너무너무 어색하고 민망하고 멋쩍고 약간 그렇구나. 깊은 대화가 아예 안 된대요. 그래서 아예 그래서 그거 듣고 저도 흥미롭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돌이켜보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맞아. 규희 씨 옛날에 심했죠. 그래서 저는 진짜 극단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냐면 만약에 어떤 호감을 가진 사람이랑 처음 만나요. 근데 그 자리에서 술을 안 마셔요. 그럼 그냥 오늘 재밌었네 이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술을 마시면 갑자기 저 사람 너무 매력적이다. 근데 이게 이거는 혼자 신나서 진짜 규리 씨 성격도 한몫하는 게 너무 새로운 사람 보면은 너무 좋게 봐주려고 자극추구도 심하고 너무 자극추구 심하고 약간 도파민 오늘은 뇌를 폭파시키겠어라는 근데 이제 약간 후광효과라고 하죠. 이게 알코올로 도파민이 폭발한 건데 얘랑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재밌네 이렇게 되네. 맞아요. 사실 그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뇌가 망가져서 재밌는 건데 맞아. 근데 재밌는 게 건희 씨랑 이제 종종 건희 씨랑 저랑 뭐 저희 같이 친구나 혹은 제 친구나 건희 씨 친구나 이렇게 좀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뭉거뭉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약간 또 취미가 제 모든 친구들을 한 솥에다 다 넣고 그냥 뭉치는 약간 주먹밥처럼 쌀을 하나를 다 모아가지고 저도 또 그런 걸 싫어하지도 않고 저도 좀 가끔 그런 걸 즐기는 편이니까 근데 이게 몇 번은 되게 같이 왔는데 너무 낯가리는 친구들은 술을 같이 마셔도 재미가 없는 경우도 또 있잖아요. 근데 참 이럴 거면 여기 왜 왔나. 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니 그게 그럴 거면 그냥 나온다고 얘기를 하지 뭐 얘들아. 나올 때 낯가린다고 하고 안 나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불렀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또 오직 또 술 때문에 다 재밌어지진 않는다 싶으면서도 맞아요. 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도하게 음주를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그 자리는 사람들이 재미있으면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만큼 재미가 없어 살짝 떨어져 그럼 이제 그거를 알코올로 약간 부스터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신나는 사람들이랑 술 마시면 너무 신나고 그 건희 씨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취하려고 마시는 거 이거 뭔지 알거든요. 네. 약간 그렇게 손발이 뜨끈해지면서 약간 슥 이렇게 딱 머리 열 오르면서 안 되는데 음주를 권장하는 방송이 돼버리네. 근데 저는 그거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재미없는 상황이 되거나 무한하거나 머쓱해지잖아요. 그럼 술을 마시면 재미없음이 또렷해져요. 그래서 너무 뭔가 집 가고 싶다 이게 더 또렷해져요. 저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만약에 그 자리에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면 저는 이렇게 너무 천박하게 해도 되나요? 어차피 N분의 1이야 어차피 정산은 한다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 애가 이기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맞죠. 들어서 술을 갑자기 막 달려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저 혼자라도 재밌어야겠는 거야. 아 맞죠. 건희는 나름 거기서 혼술을 하는 그냥 저는 그래 나는 너네가 없어도 어차피 오늘 술 먹고 싶은 날이었어 그냥 나 혼자 먹고 집에 갈게 하고 그냥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얘기를 안 하죠. 재미가 없으니까. 맞아 맞아. 저 혼자 그냥 콱콱콱콱 마시고 음식 콱콱콱콱 먹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했을 때 알코올 의존증이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자주 술을 마셨던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자기는 술을 좋아하는 이유가 술을 마셔서 취하면 시간이 빨리 가서 좋다는 거예요. 어떡해. 그거 그러니까 너무 알중인데요. 근데 그거? 이게 너무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저는 요즘엔 인생이 너무 재밌으니까 시간이 느리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지겹고 인간 수명도 왜 이렇게 길고 나 130년 살아야 되고 막 아득한 거예요. 언제 다 살아? 언제 학교 다닐 땐 또 언제 졸업을 하고 너무 시간이 안 가고 왜 아직도 수요일밖에 안 됐지? 막 이런 감각이 엄청 있었어서 너무 신기해. 전 너무 인생이 빨라요. 멈춰줘 누가 제발. 그 정신이 괴로운 감각이 있다면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 알코올 의존증이나 중독 치료할 때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술 말고는 재밌는 일이 없다. 매우 그렇다, 뭐 저녁 그렇찬다, 뭐 이런 게 엄청 있거든요. 근데 술 말고 재밌는 취미를 한 또 찾아놓으면은 또 나름대로 그 도파민을 다른 걸로 충족을 해서 괜찮아질 그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알아요? 왜요? 저는 술 마시는 것만 재밌지 않거든요. 저는 인생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어느 정도냐면 그 아기 때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아 빨리 다음에 중학생이 되고 싶어. 빨리 고등학생 되고 싶어. 빨리 대학생 되면 졸업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저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와 이거 진짜 시간 너무 빨리 가고 시간 정말 내가 멈출 수 없는 이 미친 듯한 속도로 나를 지나가고 있고 나는 이걸 그러지는 상상만을 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보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너 왜 벌써 중학생이지? 안 돼! 이러고 고등학교 때는 인생 2회차다 안 돼! 이러면서 하다가 갑자기 대학생이 된 거예요. 대학생 되고 나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졸업하니까 더 빨리 가 그냥 갑자기 눈 떴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5살이었어요. 근데 지금 눈 떴는데 20살인 거예요. 진짜 이게 거짓말이지.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저는 시간을 한 번도 아 지루하다. 너무 시간이 안 간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도 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제가 할애해서 먹는 거니까 뭐랄까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다 재밌는지 참. 오히려 좋은 거죠. 건강하네요. 술 말고는. 그런가요? 하여튼 뭐 그것도 그렇고 다른 취미생활도 있기도 하고 뭐 악기를 한다던가. 그럼 제 추천은 약간 빈도를 좀 줄여보시는 게. 근데 또 제가 또 이게 줄인 거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저의 장기간의 어떤 뭐랄까요? 학문 여행이 끝났으니 발음 똑바로 해야 돼요. 학문 여행이 끝났으니 네. 또 이제 또 음주 여행을 잠깐 떠나는 게 잠깐은 좋지만 빈도가 확실히 중요하다. 근데 저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즘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하루 날아가는 게 너무 싫은데 최근에 숙취가 너무 심하게 와서 말 그대로 하루를 통으로 날린 거예요. 아 그럼 진짜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아 이제는 술 먹어야만 재밌는 만남도 시간이 좀 아깝고
안 술 먹어도 먹은 재밌는 다음날, 사람들이랑 안 먹어도 재밌는 사람들이랑 카페 가서 전 그게 있었어요. 알코올 의존증을 좀 완화하고 나서는 다음날 컨디션이 예측이 가는 게 좋다 이런 느낌. 맞아요. 여러분 다들 너무 예측 가능하게 살아야 돼요, 사실. 그렇죠. 저희가 항상 재밌는 걸 하면 술을 안 마셔도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잖아요. 마치 저희 방송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듯. 그러니까요. 저희 벌써 오늘 방송 또 시간이 또 다 돼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의 안건이 김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